전국의 다이묘들이 치루마츠님을 위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그래, 치루마츠 좋겠구나. 이 애비랑 선물을 보러 가자꾸나. 시네마연에서 보내온 견포입니다. 그래. 54살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얻은 풍신숙일은 전국을 통일한 일만큼이나 기뻐했다고 한다. 그러나 아들 추루마츠는 그의 기원과 다르게 몹시 병약해 풍신숙일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. 그 훗날 추루마츠의 운명은 조선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아들에 대한 풍신숙일의 애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시즈 카케타에서 추루마츠님께 고검을 올리고자 합니다. 시즈가 딱해라면은 짐이 가스의 이놈과 혈전을 벌였던 곳 아닌가. 당시 전투가 치열하여 그 고을에 피해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평안한가? 예, 관백전하. 특별히 관백전하의 성은을 받아 시즈가타케는 지금 그 어느 곳보다 모든 것이 풍족한 마을이 되었습니다. 성은에 보답고자 추루마츠님께 작은 선물을 바치옵니다. 하긴 짐이 그 고을에 미안한 마음이 많아 배려를 많이 하긴 했지. 고맙구나. 추루마츠, 네가 저 칼을 찰 수 있겠느냐? 칼 이리 가져오너라. 이놈! 가스이님의 복수다! 관백전하! 죽여주십시오! 추루마츠, 추루마츠, 이 애비 탓에 너도 피맛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는구나. 불쌍한. 저놈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된 놈들의 사지를 잘라 내 앞으로 데려와라. 반드시, 반드시 산채로 말이야. 예, 관백전하. 태갑,